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찾던 가성비 파워뱅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존의 파워뱅크라고 하면 조금 약간 비싼 금액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루트웨이의 200W는 10만원대, 지금까지 보지 못한 10만원대, 10만원대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그동안 파워뱅크가 비싸서 못 사셨던 그런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품 루트웨이 파워뱅크 200W입니다. 자 그럼 먼저 루트웨이를 출시한 포유 디지털 회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가전제품 사용하면은 AS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루트웨이를 출시한 포유 디지털은 2005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20년이 된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출시한 그런 회사고요. 믿을만한 국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루트웨이 파워뱅크가 제품의 하자가 발생 시에는 2년 동안 무상 AS를 해준다라는 정책을 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믿을만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트웨이 파워뱅크 200W는 용량이 153.6W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크게 보면 파워뱅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리튬 이온과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전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 루트웨이 200W는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파워뱅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무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2kg대고요 그리고 크기도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153W시라고 하면 사실 파워뱅크로 불리기보다는 보조배터리라고 불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트웨이 200W가 파워뱅크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220V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조배터리라고 불리지 않고 파워뱅크로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조그만한 게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파워뱅크는 사실 용량이라든지 출력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사용하는 온열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려면 조금 더 비싸고 무겁고 큰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대신 루트웨이 200W 이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어떤 케이스에 사용을 하시냐면 핸드폰 충전이라든지 또 캠핑 와서 랜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깜빡 잊고 랜턴 충전을 안 했을 때 그럴 때 좀 충전을 하면서 사용하기에 좋은 그런 파워뱅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 보조 배터리와는 다른 220V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서큘레이터 같은 그런 제품들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뱅크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지만 파워뱅크는 기본적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 들고 다니거나 이럴 때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루트웨이 200W는 진짜 부담 없이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2kg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220V AC 전격 출력은 150W예요. 그리고 최대 출력은 180W. 그리고 AC 피크 출력은 서지 파워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300W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열 제품의 그런 기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서큘레이터라든지 이런 부품 충전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튬 이온과 인산철 배터리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이 사용할 수 있는 온도의 차이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주로 이제 겨울 같은 때 사용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이 빨리 되거나 배터리가 빨리 닳게 됩니다. 하지만 인산철 배터리로 된 이 파워뱅크는 영하 40도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겨울에도 제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조배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보조배터리는 사실 충전할 때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배터리들은 그래요. 근데 되게 오래 걸려서 사실 전날 밤에 충전을 해놓고 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루트웨이 200W는 이 완충 시간이 2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아요. 캠핑 가는 날 충전을 깜빡했어요. 그러면 아침에 빨리 껴놓고 짐 옮기고 그리고 준비하시고 충전이 완충이 되면 캠핑을 가시면 됩니다. 충전이 빠른 것도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캐시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이고 AS는 국내에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웨이 200W 세부적인 기능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웨이 200W고요. 위에 보시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손잡이에는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그립감을 좀 살려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울룩불룩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LCD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기능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배터리 65%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출력되고 있는 그런 와트가 0와트이기 때문에 지금 24시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아웃풋 지금 0와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배터리 65%지만 24시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바로 보시면 여기에 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조명이에요. 조명. 여러분 눈뽕 조심하세요. 자, 예. 이렇게 조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단 조명으로 해서 1단 밝기, 2단 밝기. 아, 이런 식으로. 예. 조금 옆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눈뽕이 오시니까 1단, 2단 이런 식으로 해서 조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조명을 사용했을 때는 5와트가 소모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 응급 구조신호가 이렇게 켜지게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더 빨리 켜지는 그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도 꾹 누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이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루트웨이 200W를 파워뱅크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인버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인버터가 가동이 되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인버터가 가동이 되면서 AC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소켓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여기는 DC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사용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모 칸이 이렇게 쳐져 있어서 그 안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AC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꺼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DC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4개의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2개는 USB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USB 18W짜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C타입 PD라고 써 있고요. 100W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DC 12V 10W 10A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켓도 하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전자제품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충전도 굉장히 빠른 고속 충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쪽을 한번 보시면 반대쪽에는 여기는 이 제품을 충전하는 충전 소켓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AC 충전을 하게 되면 완충까지 2시간 반 만에 되는 그런 고속 충전을 보이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여기 열기를 배출하는 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열기를 내보내는 팬이 여기에 있다. 그 뒷면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하단부에는 이제 시리얼 넘버랑 KC 인증 마크라든지 CE 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다 인증받은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있어가지고 네 군데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런 데 올려놔도 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접착력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밀어도 막 되게 잘 안 밀려요.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로 이게 잘 안 미끄러지는 그런 고무 패킹이 이 아래 네 군데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웨이 200W를 서큘 대형 선풍기도 한번 돌려보고요. 충전도 같이 하면서 출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일 서큘레이터입니다. 14인치 대형 서큘레이터거든요. 대형 서큘레이터 이 조그마한 파워뱅크로 사용 가능한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C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C 사용해서 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조그마한 파워뱅크로 이 큰 서큘레이터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을 사용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지금 꽂자마자 13, 20W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켜볼게요. 껴자마자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돌리면 자, 돌아가고 있고요. 보시면 19W 자, 이런 식으로 20W, 19W 이런 식으로 제일 가장 세게 했을 때에도 지금 이 정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3시간 정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네요. 지금 65%라서 그렇지 뭐 100% 정도 되면 한 5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완충을 한 모습으로 얼마큼 더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지금 14인치 대형 서큘레이터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을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배터리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98%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출력 와트가 지금 32에서 34와트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시간은 3시간이 좀 넘게 3.2에서 3.1시간 3시간 정도를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풍기만으로 얼마나 돌리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 좀 다 뺐습니다. 다 빼면은 지금 점점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선풍기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4시간이 넘게 점점 쭉쭉 올라가면 약 4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대폰 충전 하나 더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3시간 반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배터리 충전까지 하면은 약 3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배터리들이 충전이 다 완료가 되면 다시 공간은 또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충전하고 나면은 사용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모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를 요 밑에다가 깔아놓고 모기를 좀 날리면서 좀 같이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요거 그냥 이렇게 연결해놓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여기다가 추가로 충전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오늘의 충전 제품들이고요. 휴대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랜턴, 예, 미니 랜턴 요렇게 하나 또 LED 랜턴인데 요것도 충전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은 지금 여기 PD 100W 고속 충전으로 꽂아서 휴대폰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연결을 싹 눌러서 충전을 한번 해보고요. 이 DC를 안 눌렀네요. DC를 누르는 동시에 충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충전이 시작이 됐고요. USB 제품으로 충전하는 제품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쪽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충전이 하나, 둘, 셋, 네 개 선풍기까지 돌리면서 충전이 네 개가 연속으로 지금 같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배터리랑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34W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2시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도 2시간 정도 충전을 하면서 선풍기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이런 대형 서큘레이터를 돌리면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하시려면 10만원대 파워뱅크 말고 100만원대 사용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충전용 휴대폰이라든지 랜턴, 그리고 카메라 배터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충전하시기에는 최적의 파워뱅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볍죠. 그리고 수납도 좋죠. 생각보다 오래 충전도 가능합니다. 루트웨이 200W에 대해서 용량의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 15를 8번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12W 미니 서큘레이터는 10시간, 에어팟은 61회 충전이 가능하고요. 노트북 56W짜리는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빔프로젝트 24W짜리는 5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파워뱅크로는 정말 루트웨이 200W 제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순수 정연파를 사용해서 고주파 변동이 거의 없고 민감한 전자기기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된 전류입니다. 200W가 이번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출시 기념으로 할인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200W가 만약에 용량이 좀 적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 루트웨이에 네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20W시 제일 큰 용량이고요. 두 번째는 288W시, 그리고 세 번째로 225W시, 그리고 제일 작은 153W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량이 있기 때문에 루트웨이 200W 보시고 용량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른 라인업도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용량에 맞춰서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런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10만원대 파워뱅크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10만원대 파워뱅크다라고 하는 거에 되게 솔깃했는데 사실 10만원대다 보니까 용량이라든지 출력량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루트웨이의 다른 라인업, 좀 더 고스펙의 라인업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담한 사이즈, 그리고 220V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를 찾으신다면 루트웨이 200W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루트웨이
200W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캠핑장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65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캠핑장에서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루트웨이 파워뱅크는 동시 충방전 기능이 되어서 캠핑장에서 충전을 하면서 그리고 출력까지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캠핑장 전력 600W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거잭이라든지 태양광 패널도 충전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태양광 패널은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충전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품 상세 페이지란 확인하셔가지고 전격 전압에 맞는 그런 제품 사셔가지고 충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뱅크다 보니까 제가 이 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으로 열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그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크게 막 엄청 소음으로 들릴 정도까지 그렇게 오는 그런 파워뱅크는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는 2년간 무상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AS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족들 와가지고 휴대폰 충전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휴대폰 충전 그리고 이런 랜턴 충전하는 데에는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배터리 찾으시는데 보조배터리 뿐만 아니라 220V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충전까지 빨라서 2시간 반 만에 충전이 가능한 그런 제품 찾으신다면 루트웨이 200W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루트웨이 200W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밤.